코로나 확진 이후 16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광훈 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전 목사는 근심을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건국일 부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. 정부가 본인과 교회를 제거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한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의 사과가 없으면 한 달 뒤부터 다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서울의료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오전 8시에 퇴원했습니다.